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전도 캠프 팀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임명케 하시고 또 현장에서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사오니 늘 감사하는 귀한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세밀한 인도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을 분석하는 힘, 또그 상대방의 심령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정확하게 심령의 임함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그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맛을 보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사람과 어울리지만 선택받은 전도자임을 늘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아니 또 우리 어른들을 성경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또 제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기 전 2년 전에 쓴 편지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게 그냥 단어가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만날 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너를 다시 만날 때까지 너는 읽는 것, 개인이 읽고 권하는 것, 퍼블릭 리딩, 같이 성경 읽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성경 속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러 거기에 전념하라. 이것이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유언서, 그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의 자녀냐 두 개밖에 없지요. 우리가 현장에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의 자녀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확신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의 사람이냐. 우리의 역할은 생명을 주면서 아울러 이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또 권면하는 독려하는 팀세하는 그런 사역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의 사람이 되면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1대에서 이 언약이 2대까지 내려오지를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7절은 뭐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죄라는 것은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게 흐름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게 되면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흐름이 있거든요. 그게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흐름대로 가지 못하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려고 노력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적으로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부모가 욕 가르친 사람 누가 있어요? 신경질 가르친 사람 누가 있어요? 가만 놔두면 욕 잘해요. 가만 놔둬도 어떻게 신경질 잘 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고운 말, 친절한 말, 상냥한 말, 위로하는 말보다 이게 욕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너무 달콤하고 너무 재밌고 즐겁다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는 분 아시잖아요. 왜 펜트하우스인가 그 영화가 아니 드라마가 왜 대중들의 인기가 많습니까? 그렇게 악한 말, 독한 말, 죽이고 왜? 우리와 맞거든. 체질과 맞은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노력 안 해도 그렇게 산다니까. 근데 성경을 읽게 되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데 왜 이렇게 세상적일까?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한데, 렘넌트라는 사실은 확실한데, 자녀된 신분과 권세는 아는데 왜 이렇게 세상적일까? 부모가 볼 때. 그 세상의 것들을 왜 이렇게 즐길까? 여러분, 자녀들 삶 속에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나 아니나 점검해야 돼요. 이걸 안 읽게 되면요, 이걸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의 아이가 된다니까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메시지는 됐지만, 체질과 각인된 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죽기 전 마지막 쓴 유언의 책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거기에 내가 너를 만날 때까지 읽는 것과, 개인이 읽는 거예요,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건 돼도요,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읽지 못합니다. 이거는 뭐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권사하고 장로고 평신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3장 읽기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하루에 3장만 읽어라. 토요일하고 주일은 5장 읽어라. 그러면 1독 한다. 1독. 아, 1독 해서 뭐상 줍니까? 그리고 성경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세상적이다. 삶 속에 보십시오. 이거는요, 주일날 갖고 오는 겁니다. 요즘 이것도 안 갖고 와요. 스마트폰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없어요, 성경책도. 아마 평생 동안 성경책 한권 있어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너무 깨끗해서. 한 번도 안 보니까. 왜?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분명히 보세요. 세상의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이에요. 세상의 흐름대로 갑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세상대로 결정합니다. 성경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 교육. 왜 유대인 교육을 합니까? 성경 교육을 해야지. 아이들 유대인처럼 만들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를 감옥에 넣고 죽이고 앞장서는 게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 교육을 시킵니까? 성경 교육을 해야지. 그럼 성경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원줄기가 있고 곁가지가 있어요. 그 원줄기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거를 모든 신학자들이 처음 선포된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복음, 원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구속사의 시작, 즉 구속사, 여기 속자는 갚을 속자, 인간의 죄를 여자의 후손이 갚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할 것이다. 이 역사를 구속사의 역사인데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다른 말하면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의 책이에요. 이게 원줄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원줄기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곁가지를 보는 거예요. 곁가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보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은요, 원줄기 중심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럼 신약은 뭐냐면 그 원줄기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게 이제 신약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을 이제 아셔야 돼요. 사복음서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 경계선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그 고백이 사복음서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반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갈릴리 위에 북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예수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게 전반부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전반부의 핵심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가?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기적의 80%가 전반부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도 기적이 19개인데 15개가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가 4개밖에 없어.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그 전반부 핵심은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크리스도다 이거예요. 그 후반부의 사역은 뭐지요? 그 북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강단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오신 그 일주일의 그 과정, 일주일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그리고 나머지 사도행전은 뭐냐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 핵심이 13장부터 21장까지. 바울의 사역은 10년입니다. 10년. 왜 복음의 절대성이냐면 절대성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말은 변해요. 그쵸? 연애 때하고 결혼 때하고는 다릅니다. 용어도 다릅니다. 글도 다릅니다. 표현도 달라요. 남편들이 연애 때쓴 편지는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그걸 간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그만큼 절대성은 없어. 돈도 절대성이 없고, 외모도 절대성이 없고, 사람의 말도 절대성이 없어요. 근데 복음만이 절대성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던 감람산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감람산에서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1장 8절이거든요. 이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확산되는 거예요. 감람산에 있었던 이 복음이 AD 30년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23장의 메시지는 AD 58년이에요. 나중에 2년 뒤에는 로마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다, 사마리아, 이제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해 이제 10년 동안 사역이 된 겁니다. 바울이 2년 동안 AD 47년에 49년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들이 너무너무 성경에서 몰라요. 갈라디아서가 뭐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 비시디 안디오, 이코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AD 49년에 안디옥에 왔을 때 자기가 전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육한 성도들에게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는 갈라디아서, 2차 전도는 어디입니까? 드디어 유럽입니다. 유럽.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 아가의 수도가 고린도, 2년 사역을 한 겁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AD 49년에서 52년, 이 3년 동안 이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3차 세계 선교는 어디입니까? 중심이 예배소예요. 예배소에서 3년 했습니다. 3년. 처음에는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은 100%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요, 두개 나라가 대립된 곳이 이게 부각이 되거든, 여러분. 아니, 평온했던 가정에 한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집안에 두 개의 나라가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심령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그때부터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옛 체질과 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등과 싸움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배소에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 딱 구분되거든요. 이 메시지를 딱 알아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따로 예배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 19장 10절에 보니까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나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짐합니다. 그것이 19장 21절이잖아요. 내가 예배소에서 일어난 역사를 보고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를 언급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간 후에 로마도 보호하여 하리라. 이때 예배소에서 한 고백이에요. 첫 번째. 그 예배소에서 얼마나 큰 증거를 받든지, 이제 나는 로마로 가리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내용이에요. 21장부터 26장까지. 대부분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분들은요, 1장서부터 21장까지, 20장까지만 반복하세요. 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13장부터 20장, 1차, 2차, 3차 세계 선교합니다. 21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이 가이사라 그 감옥에 있던 2년의 과정은 생략을 해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내용이 자, 21장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했을 때 소동이 일어납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고소해요. 누가? 예배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예배소에서 3년 동안 선교합니다. 이때가요, 바울이 가장 큰 열매가 얻었을 때가 예배소 지역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하면서 3년 동안 있었던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두 번째가 고린도가 1년 6개월입니다. 3년 동안 예배소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장에 보니까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영접했더라, 믿었더라, 관계없어. 들었더라. 그러면 듣는 사람 중에 복음 받은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저 사람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가 세 개가 있다고. 선민. 여러분, 선민사상이 강할수록 이민족, 다민족에 대해서 배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 성전. 두 번째를 가지고 이제 고소한 겁니다. 그게 뭐냐? 저 바울이 성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없어요, 많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이 성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성전을 헤롯이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그렇게 강의하는데, 그거는 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성전을 진게 아니라, AD 500년, BC 50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짓거든요. 근데 500년이 흐른 후에 너무 낡아버린 거예요. 이걸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거를 증축, 리모델링하고 더 넓힌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제가 여러 뭐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사진이나 그림을 이렇게 볼때 이게 제일 확실해요. 이게 뭐냐면 경계선이거든요. 경계선이요. 경계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경계선이 사각으로 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파티션이 있어요. 이 성전을 관리하는 레인들이 수비대가 있어서 이방인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건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이방인 이 파티션을 통과해서 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방인은 추방 아니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고, 이방인을 데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조차도 유대인은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온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보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여기를 통과해서 예배소 사람 드로비보를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소동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습니까? 오순절날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 성전이라는 곳이 소요와 반란의 그 시작점이고,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곳에 탑을 하나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수비대가 1,000명이 넘는 로마 수비대들이 여기에 군인들이 여기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이 안에 주둔했거든요. 이걸 이제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안토니아 요새에서 늘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막 소유를 일으키니까 이 수비대를 1,000명을 여기다 놔둔 거예요. 안토니아 요새 정상에서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급히 천부장이 와서 소유의 주동자인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즉시 안토니 요새로 데려갑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해요, 헬라어로. 내가 이 백성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자국 언어도 쓰지 못하는 문맹인이 엄청 많은 상황에서 헬라어를 한다는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200년 전에 사카쓸 때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천부장이 충격받고 바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이 층계 계단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바울은 소요의 주동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혀서 옷은 다 찢기고 얼굴은 주먹으로 맞아서 피투성이 된 상태, 머리는 헝클어진 상태에서 요 안토니아 요새 올라가는 층대 위에서 여기에 모인 오순절날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때가 AD 58년입니다. 바울이 AD 34년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이때 다메섹의 사역자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직접 들은 메시지를 바울에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1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아그립바 2세에게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이에요, 처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24년 전에 다메섹에서 주신 메시지, 이게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수의 몸이지만, 쇠고랑을 찾지만, 매를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지만, 그거는 세상적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24년 전 다메섹에 주신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모인 수만 명의 사람 앞에서 지금 바울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보겠지만, 이게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전도자 입장에서 관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셔야 됩니다.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 가정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 너가 무슨 뭐 전도자, 너라는 건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런 용어 많이 쓰거든. 개의치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전체 배경을 알고 그 안토니아 요새 층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성난 유대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니까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2장의 얘기고 23장은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동일하게 또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날 때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때는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 데려갑니다. 이것이 22장 마지막 절, 그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3장을 한번 성경을 펴고요. 22장 마지막 절 30절에 보니까, 자, 이튿날 소요가 일어나고 이튿날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회에 데려가는 겁니다.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루시오예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재상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서운지라. 그들 앞에 서운지라.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돼요. 이 산헤드린 공회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이 시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장이 대제사장이고 7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는데 거기 파가 있어요. 제일 많은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도 구성이 있다. 그 사람이 정치, 종교 모든 부분을 관할한 최고의 의결기구였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로마의 통치 방법이 약간 특이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때 정치, 종교, 문화를 인정해줬어요. 그러나 소요를 일으키면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고 소요를 일으킨 주동자는 십자가에 다 처형시켰던, 그게 로마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의 의결 기구가 어디냐?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70명으로 구성된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는, 이 법정 앞에 올 때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와요. 그리고 죄인을 가운데 세웁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그 앞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자, 70명의 산헤드린 공회는 바울을 볼때 죄인입니다, 죄인.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바울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던. 산헤드린 공회는요, 다른 건 정치, 종교, 사회 모든 것을 관할하고 구약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이거를 우리 나라에 국사에 적용하고 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근데 사형권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은 없는데 로마가 일부를 인정해서 사형권. 아주 아주 심한 신성 모독죄라고 인정되는 순간 로마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스테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십자 저기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무서운 기관입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이 쓴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어떤 중심으로 섰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쓰면요, 우리가 말 오금이 저리고 이 두려움에요. 역사서에 보면 오줌을 치려요. 너무 두려워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오줌을 주는 거예요. 너무 공포심에서. 그게 이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 바울이 섰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섰는지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14권의 서신서를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강은태 간사님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이 바울의 열정을 전하려니까 이게 뭐 뜨거우니까 열이 나네요. 자, 1절에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산헤드린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잘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형제들이라는 곳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내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강사가 아니에요. 학원 강사가 아니라니까. 이 자세히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 손에 성경을 놓지 않도록. 또 성경도 재밌어야 돼. 재미없는 책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재밌어야 보죠. 여러분 드라마는 왜 봐요? 재밌으니까 보지. 재미없으면 누가 드라마 봅니까? 막 싸우고 죽이고 보복하는 거 재밌잖아요. 대리만족. 성경이 재밌으라고. 그리고 성경을 원줄기로 보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형제들이라는 이 단어를 세 번이 나와요. 한번 동그라미 보십시오. 이런 현장에서 형제들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법정 앞에서 판사한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형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니,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그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변호하는 피고인이 누가 있냐고요.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냐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대단하죠. 하나님이 너를 치르로다.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이면 죽여라.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르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무슨 말이죠? 바울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에 온 지 딱 10일밖에 안 돼. 12일밖에 안 돼서 대제사장이 누군지 몰라. 그리고 급히 천부장이 사내들은 공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지만 대제사장의 옷은요 입는 데만 몇 시간 걸려요. 그걸 에봇이라고 하거든요. 에봇. 그러니까 에봇은 지금 학자들의 말하면 아주 싸다고 해도 1억이 넘어요. 왜냐하면 이거 설명하면 또 길 텐데 좀 이따 얘기할게. 이건 안 하려고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시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두 번째 나오고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니 목사가 할 일 없이 1초 10초까지 누가 읽겠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뭘 아셔야 된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중얼거리며 읽는 것, 하나를 보실 때는 복인 겁니다. 복. 그래서 이게 읽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지만. 사내들인 공의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이런 용어를 씁니다. 형제들아, 이 말을 쓴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자기를 죄수로 합니다. 신성 모독죄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게 주장하는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선민을 무시해서 이방인들과 상대했던 그 신성 모독죄로 판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죄수예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법정 앞에서 형제들이라 부른다는 것은 나는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동일한 유대인이고 또 나는 이 현장이 죄수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등된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분위기에 눌리지 않은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여러분들 그림이 어디 있다? 그림이 없네? 사내들인 공회의 그림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로 바울은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무력에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들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절에 형제들아 외치면서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 말은 당신들이 말하는 율법의 흠이 없이 완벽하게 살았다. 이 말을 하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냐가 어떻게 합니까?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은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회칠한 무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겉은 화려하게 꾸몄지만 결국 무덤은 냄새나고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지도자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 바울은 어떻게 회칠한 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10년 동안 대제사장을 역임했는데요. 아그리빠 2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사람이 아그리빠 1세, 1세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2세 왕이 오는데 왕에게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가족을 합니다. 근데 벌써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뇌물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 직분을 왕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완전 타락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왕한테 상납을 해서 뇌물을 통해 대제사장을 임명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해요? 축적을 해야 되거든. 재산은 모아야 되는 거예요.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또 로마 관리들에게 상납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할 수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수입원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입원이 반도체, 그쵸? 뭐 전자, TV,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400만에서 500만 정도, 아니야, 30만에서 40만 정도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인구 밀도에 예루살렘은 10분의 1이 살았거든요. 3만 명에서 정도 살았는데, 4만 명. 주 수입원이 뭐냐면 성전에서 들어오는 것이 주 수입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들 1년에 3번씩 절기를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드라크마고 헬라 사람들은 데라니온이라는 돈을 쓰면 예루살렘에 오면 그 팔레스타인 지혜는 세겔을 써요. 세겔. 그 세겔. 가장 낮은 돈이 세겔이고 좀 높은 게 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큰 고가의 돈이거든요. 세겔로 이제 어떻게 환전해야 돼. 환전. 그 환전 그 수수료가 엄청나고 또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사야 되니까 그 수익금이 막대한 것이고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최소 한 달 이상을 머물기 때문에 숙박, 음식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주 수입원이라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 관리자가 대제사장이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70인의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사두개파가 어떤 면에 어떻게 해요? 모든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 중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돈으로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을 향해서 바울이 회칠한 담 이렇게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흙 벽돌 담에 회를 치단다.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대상 너가 회칠한 담이다. 이 말은 너 가지고 있는 권력,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흙 벽돌로 담으로 지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곧 아나니아가 폐위되고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또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왜? 왕한테 돈을 많이 주고 권력과 친해야 되고 그래 이게 임명되기 때문에 그 가진 권력도 회칠한 담처럼 곧 무너져요. 교체가 됩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앙에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명하느냐. 이 말은 율법에 어긋났다고 바울을 지금 판결하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너는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그 심령을 그 삶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치욕이에요. 그러면 사람은요 남한테 치욕을 당한다, 상처를 받는다.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복이 들어요. 보복이 들어온 거예요. 보복. 그래서 24장 이후로부터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2년 동안 소송전을 펼칩니다. 유대인이었다면 사내들은 공회에서 바로 어떻게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바울이 갈 때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자는 가이사라에 어떻게 해요? 총독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건 거예요. 그 2년 동안 지도자들이 바울을 2년 동안 소송했다는 건 말라 죽이려고 하는 거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 나를 고소해 보십시오. 2년 동안 고소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소한 사람들 앞에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변호하려면 사람 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랄해요. 그런 악랄한 유대인들의 교육을 따라가자. 왜 따라갑니까? 아, 유대인의 교육을 왜 따라가냐고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과 전도자들과 바울을 죽이려고 보복했던 그들의 교육 방법을 왜 따라갑니까? 우리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가 대제사장을 욕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한 중앙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온 지 12일밖에 안 됐고 천부장은 급히 사내들인 공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걸 에봇이라고 하는데 일반 제사장과 달라요. 옷이 다릅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 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의복을 갖출 시간이 없으니까 바울이 볼 때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쓴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저 사람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자, 대상 아나냐가 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을까? 그건 아셔야 됩니다. 바울의 입으로 증거한 복음을 막으려는 사단의 강한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자, 6절에 10절에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드디어 이거 없어주세요.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논쟁을 합니다. 자, 이곳에 모인 70명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장로입니다. 이 바리새파 안에는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합니다.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고 마귀도 다 인정합니다.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로마를 꺾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국가를 만들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강한 지파가 바리새파고 이 사두개파는요 소수입니다. 소수. 성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부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귀족들입니다. 부와 명예를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친로마적입니다.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뭡니까? 저 사람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와 관습을 지키지 아니한다. 또 이방인 드로비머를 성전 안으로 데려왔다. 거짓 고소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파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저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여 그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전혀 관심이 없고 부활에 딱 꽂힌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부활을 인정하지.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지. 그러니까 부활 때문에 자들끼리 어떻게 해요? 다툼이 생긴 거예요. 다툼이.
지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 있는 천부장이 봅니다. 아니 종교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소요가 일어나서 산헤드린 공의에 왔는데 아니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다퉈. 이걸 어떻게 해요? 천부장이 보고 안 되겠다. 잘못하간 이 바울이 저들에게 찢겨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관리 감독을 못했을 때 이 천부장에게 오는 피해는 엄청난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로마 시민권자가 법정에서 판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문을 하거나 감옥에 넣으면 그걸 주도했던 사람은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해요.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에 몇 명이 되겠냐고요. 몇 명 없었어요. 그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다치면 자기한테 오는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천부장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거예요. 아무나 로마 시민권 주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민은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고 이방인들 피지배자들 백성에게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잘못하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 안토니아 요새 영내로 데려간 겁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2000년 전에 헤롯 성전의 모형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게 이 안토니아 요새예요. 요 위에서. 요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 소유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여기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급히 빼서 어떻게 합니까? 안토니 요새로 데려간 겁니다. 이때 그날 밤에 중요한 메시지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유목사님을 통해 로마도 보호하이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있는데 어디서 이 메시지를 했는가? 두 번째, 이 안토니아 요새 그 저녁 밤에 그 안토니아 요새 감옥에 있는 그날 밤에 23장 11절에 자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증언했죠. 사도행 22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언했습니다. 동일하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준 메시지가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 감금된 그날 밤에 주신 메시지예요. 로마 전도의 비전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철저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1장은 AD 30년 감난사. 지금은 AD 58년, 어딥니까? 예루살렘의 옆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 그리고 2년 뒤에 어떻게 해요? 드디어 로마에 갑니다. 1장에 AD 30년이었는데, 마지막 장은 로마로 됐어요. AD 61년. 30년 만에 어디예요? 감난산에서 어디로 넘어온 겁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감난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제자들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인생의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로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은 겁니다. 복음은 확산되고 있어요. 왜 캠프팀을 하나님 임명했습니까? 복음은 머물러 있을 때 부패가 일어나고 거기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확산되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돼야 돼요. 성장되지 않으면 그곳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도 성장을 해야 돼요.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분쟁과 다툼이 중직자를 통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몇 년 전에 목동에서 가장 큰 제자교회, 그 제자교회가 우리 옛날에 96년도에 창대교회 핵심이었는데 그 교회를 다 인수 합병했잖아요. 그 엄청난 제자교회가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서 목사님이 감옥에 가고 지금 어떻게 등촌동에 그 3층짜리 제자교회를 옮겼잖아요.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결국 중직자들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교회가 다 풍지박살이 된 겁니다. 왜 그렇죠? 제자교회가 아닙니다. 제자는요, 철저히 희생중심이에요. 희생중심. 성도는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유익이 올까? 그 유익이 없으면 떠납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 또 종교인이거든. 제자는요, 희생중심. 내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희생할까? 이게 제자의 뇌 구조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날 밤에 보세요. 23장 11절에 로마 선교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옆에서 주셨는데 23장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계획이 세워집니다. 이상하지요? 로마가 하나님의 소원인데 사단은 로마까지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죽이려고 살해 음모를 하고 있다니까요. 날이 새매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 로마에서도 증언하라 주신 메시지인데 12절에 어떻게 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라. 이게 처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결사대가 추격했다. 그건 안 맞는 것이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요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나왔지만 40명의 결사대는 이때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 정황을 보니까 아니 합법적으로 신성모독죄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이 무산돼버리고 저 천부장은 어떻게 해요? 도저히 저 바울에게 죄수의 누명을 씌우지 않을 것 같아. 그걸 아는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40명의 암살단을 조직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죽이겠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천부장이 얘기하라. 우리가 2차 소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묻겠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산헤드린 공회로 이 사람을 데려와라. 그것만 해주라. 우리가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치밀한 계획이죠. 이것은 전에는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의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신성모독죄로 저 사람을 죽이게 다짐 결단하는 것뿐이었고 이번에 어떻게 해요? 최고의 지도층들과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한 팀이 돼서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간악한 음모입니다. 언제 세워졌느냐?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곁에 서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23장 11절 메시지 줬는데 사단은 그걸 꺾기 위해서 바로 12절에 어떻게 해요? 이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두 개의 나라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 단순히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을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시기심에 죽였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단이 악한 영이 가인에게 임함을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임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는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40명의 암살단이 산헤드린 공회와 음모를 꾸미는 합작품, 결탁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바울의 생질이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바울의 생질이 있다는 건 조카요. 그러니까 누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산헤드린 공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로 구성된 70명의 최고 의결 기관인데
자격이 있어요. 결혼해야 돼. 결혼 안 하면 들어오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소서의 가정 문제를 그렇게 낱낱이 복음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이, 가정생활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한테 들렸냐? 천부장까지 딱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암살단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 죽게 되면 천부장은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도저히 안 됐다 그래서 그를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부로 올립니다. 자, 마포구나 용산구나 서대문구에 있을 때는 서부지방법원에 갑니다. 거기에 죄를 진 사람은 소속된 거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판결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상소하면 어떻게 하냐? 고등법원. 고등법원에 상소하면 어디로 갑니까? 대법원에 가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길리기아와 유다와 그쪽을 관리하는 사람이 총독이 누구냐면 벨리스라는 총독인데 벨리스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진 가이샤라는 항구입니다. 헤롯의 별장이 있는 곳이에요.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 가면 이곳은 반드시 갑니다. 여기에 총독부가 있어요. 그럼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글로 호송해서 거기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내기 위해서 이제 작업하는 겁니다. 23절부터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저녁 9시에 유대인들이 거의 자는 시간에 이제 가이사라까지 갈 수 있는 군대, 즉 1,000명의 군대 중에서 500명을 어떻게 해요?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로 파송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는 바울이 죽으면 자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가장 강한 군대 로마에 거의 470명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병사들을 동원한 겁니다. 470명이라는 성경이 나오거든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200명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맞네요. 200명. 총 470명. 안토니아 요새 수비대가 거의 1,000명인데 거의 반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이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리스에게 보냅니다. 자, 예수님 당시 총독은 누구였죠? 빌라도였어요. 이 당시 총독은 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벨리스에게 이 천부장이 쓴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유대인들이 소유를 일으켰습니다. 그 제가 가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편지를 적어요. 그러면서 같이 보냅니다. 이 총독 벨리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4장, 25장 이제 총독 벨리스와 유대인들과의 이제 고소고발 사건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 총독 벨리스 11대 로마 총독으로 이제 가이사라 여기 총독으로 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도 인생이 굴곡이 많아. 노예 출신인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이 4대 황, 로마의 4대 황제인데 그 모친 안토니아의 자유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안토니아 벨리스입니다. 안토니아 벨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노예 출신이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어떻게 해요? 로마 총독까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높은 사람한테는 뇌물로 밑에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된 사람이에요. 노예 출신이 여러분 어떻게 총독이 됩니까?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교체가 됩니다. 드디어 어떻게 해요? 바울이 33절을 보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100km 떨어진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드디어 그 총독 앞에 씁니다.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자 천부장이 쓴 편지를 총독에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지역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사람, 또 길리기아 다수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도시거든요.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곧 올 건데 내가 내 말을 들으라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헤롯 궁으로, 헤롯 궁의 감옥에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판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감옥에 넣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궁에 이제 가서 있으라. 이제 다음 장부터 어떻게 합니까? 24장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임명한 최고의 변호사와 이제 소송전이 이제 2년 동안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악랄하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2년 동안 이 가이사라에서 이제 머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상소하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갑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9장, 30장에, 27장, 28장에 나오는 얘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정확합니다. 변질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생각에서는 죄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시간표대로 지금 로마까지 가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죄수라고 보지 않아요. 자기는 로마로 가기 위한 전도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그 관점이 그 정도로 담대해요.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임명한, 교회가 임명한, 주의 종이 임명한 전도자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현장에서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보지 않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끝나고 안토니아 요새 그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옆에 서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한다는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 주었듯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지역 전도에 대한 사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명했고 교회를 통해 선출됐고 현장에 파송받은 귀한 전도 캠프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역 현장에 파송한 전도자라는 그 비밀을 잊어버리지 않고 담대히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 하나님 임명해 주셨사오니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전도자라는 이 사명 잊지 않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 결단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